대한민국 전통 한식 수보이구이 전문점 강강술래 신림 본동점이 매장 인테리어 리뉴얼 되었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외관부터 내관까지 한국 전통미를 살린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넓고 쾌적한 매장으로 탈바꿈 되었는데요. 한쪽에는 이렇게 선물 세트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추억의 강정부터 전병, 사골 꼬리곰탕 등 판매하고 있고요. 매장 안에는 프라이 밑한 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족 모임으로 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자리에 앉으면 밑반찬부터 세팅해 주시는데요. 밑반찬도 엄청 맛깔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하고요. 저희가 주문한 진양념갈비 정식 2인분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신메뉴로 출시가 되어서 주문하였는데 갈비를 숯불에 올리자마자 군침이 돌더라고요. 가성비 좋은 메뉴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갈비는 직원분이 직접 구워주셨는데요. 갈비는 금방 타기 때문에 직원분이 잘 구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잡채부터 먼저 먹어보았는데요. 거기에 갓 무친 싱싱한 겉절이와 새콤달콤한 장아찌부터 신선한 샐러드까지 밑반찬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보쌈김치와 지연한 열무김치가 별미였는데요. 갈비 먹을 때 같이 나오는 양파절임도 좋았어요. 직원분이 갈비를 구워주시는 동안 갈비 냄새 때문에 군침이 엄청 돌았는데요. 딱 봐도 육질이 장난 아니죠. 가위로 싹둑 잘 잘리는 모습을 보니 고기가 엄청 부드러운 것도 예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갈비 맛집으로도 유명한 강강술래는 전 지점이 봉사 직영으로 운영되어서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요. 거기에다가 신림 본동점은 서울대학교 제휴 5% 할인이 되니 주변에 지인분이 계신다면 꼭 같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념갈비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보쌈김치와 거기에 양파절임까지 같이 먹으면 더 꿀맛이에요. 다음은 후식으로 냉면을 주문하였는데요. 냉면과 같이 먹기 위해 갈비를 이만큼 남겨놨어요. 갈비와 냉면 조합은 대박이죠. 다음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영양 솥밥인데요. 거기에다가 된장찌개도 같이 나오니 이것도 맛있어요. 지금같이 무더운 날씨에 냉면에 갈비 돌돌 말아 먹으면 정말 시원한데요. 밥솥에 물 부어서 누룽지까지 먹으면 아주 든든해요. 후식으로 차까지 한잔하면 한 끼 제대로 배부르게 먹었는데요. 강강술래 신림 본동점은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60번지니 내비 찍어서 방문하시면 되고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으니 특별한 날 회식이나 가족 모임으로도 방문하기 좋으니 추천드릴게요.